시청자분들도 해볼 수 있는 뭐 뭔가 있으십니까? 네, 올해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요. 올 한 해에 머니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머니 캘린더요? 네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특정 달에 특정 이벤트 때문에 내가 나가야 할 돈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뭐 어버이날에 얼마를 내가 맞아. 쓸 거야. 네. 그리고 추석 때는 부모님한테 얼마를 드릴 거야. 뭐 양가 생일. 얼마. 그리고 그쵸. 누구의 생일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를 쓸지 예산을 적어 놓으시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들지 미리 하시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내가 추석 때 20만 원을 부모님한테 드릴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 20만 원을 한 달에 뭐 얼마씩 모아야지. 이런 계획을 캘린더를 쭉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달에 내가 많이 지출이 있는 달에 생활비가 펑크나지 않아요.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. 네, 꼭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수기 언니는 어쩌면 소비를 이제 그만하실 수도 있어요. 생각보다 돈이 아, 무서워. 아우 끔찍해라. 하라 말이야. 그러니까 하라 말이야. 아, 좀 더 덧붙인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제일 놀랬던 거는 네. 사람들이 자기 재정 상태를 다 몰라요. 맞아요. 몰라. 놀랄 정도로. 그래서 몰라, 잘. 건강을 찾는 거랑 똑같거든요. 인바디 체크하시듯이. 그렇죠. 그래서 맞죠. 정확하게. 그 말씀이 하고 싶었는데 네, 기억이 안 네, 나시는 네, 것 같았어. 그렇죠. 맞죠. 네. 그래서 그런 앱들도 요즘 있던데요. 그래가지고. 요새 네. 무슨 샐러드. 아니.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. 여지없이 틀리네. 달라. 달라? 뭐가 다른지. 그런 거는 그 매일매일 쓰는 거잖아요. 그게 아니고 12월 30일 2020년 내 재산 상태를 보는 거예요. 내가 이제 체육관 가서 열심히 네네네. 운동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연필로 적어야 돼요. 반드시. 네. 연필로 적어서 수정할 수 있게. 네. 그리고 어느 은행에 얼마 잔고가 있고 그렇지. 얼마 있고 주식이 얼마큼 있지? 주식이 얼마 있고 펀드 얼마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부채를 적는 거예요. 그렇죠.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. 그걸 다 더해서 전체 자산에서 그 총 부채를 빼는 빼고, 거예요. 네. 그럼 내 그게 내 재산이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예요.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출, 이게 더 대출이 더 크니까. 예. 네. 그러니까 심각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. 내 상태를 먼저 바라보면 빵이구나. 네. 그래서 그거를 6개월마다 점검했을 때 아, 내가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. 근데 그게 없으면요. 막 그 혼란이 와요. 맞아요. 내 상태를 모르니까. 그래서 부부들은 항상 같이 시켜요. 그래서 부부가 같이 앉아서 우리 집 자산을 서로 보고 아 우리 여보 이번 달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했어 혹은 이번 달에 우리 진짜 너무 정신줄을 놓고 써버렸어 이런 식으로 공유해 가면서 하시면 서로 분란이 별로 없어요.